할렐루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와 찬양의 영브록스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선교와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부활 전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로부터 사순절은 성도들이 삶을 돌아보고 신앙 성숙의 계기로 삼는 절기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사순절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는 대표적인 절기라고도 합니다. 오늘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40일 금식 기도가 시작되는 교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스페인 공항을 지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에스더 정 선교사님의 계속되는 현지 소식 중 일부 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Hola bueno días, amigos. Hello, good morning, friends. 스페인 공항의 새벽 공기가 무척 상쾌합니다. 필라델피아 공항을 저녁에 출발하여 밤사이에 한숨 자고 났더니 새벽 안개를 가르며 살포시 마드리드 에어포트에 내려앉았습니다. 이곳 스페인 공항에서도 중국 관광객들이 단체로 군데군데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한인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위상이 실추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서 이번 여행에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자부심이 조금 사그러졌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거워져서 이 아침에 조국을 생각하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이 아침에 구합니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땅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신다는 기도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류수영이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리라.
스페인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스라엘 경찰로 근무하는 60세 유대인 에스터를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데이빗 부부의 만남, 그리고 유대인 친구 엘리자베스를 만나는 과정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쳐진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엘리자베스 가족에게도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네,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귀한 말씀 중에 큰 깨달음이 있어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충만히 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저 저희의 순종으로 사람들을 만지고 계심을 목도합니다. 선교사님, 아멘입니다. 선교지에 도착하시자마자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심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현지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기도 응답받는 복된 사역 되시길 기도합니다. 1000번째가 찬양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돌리리라
오늘도 변함없이 재미있는 유머와 함께 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불량배들과 어울려 노느라 공부는커녕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해서 온갖 잡일을 해가며 돈 버는 데만 전념했던 김봉구. 어느 날 김봉구는 연애 한 번도 제대로 못해본 자신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라도 폼나게 한번 살고 싶어서 미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태어나 처음 타본 비행기. 아무리 한국 가이드가 통역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영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영어 문장 몇 개를 외웠습니다. 어느새 비행기는 LA공항에 도착했고 한국에서부터 함께한 관광객들과 대기하고 있던 관광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불행하게도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의 충돌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고 현장에 도착한 911 구조대원이 피를 잔뜩 흘리고 차 밑에 깔려있는 김봉구를 향해 물었습니다. Are you okay? 그러자 김봉구가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백인 구조대원에게 말했습니다. I'm fine. Thank you. And do you? 시와 그림이 찬양합니다. 내가 안 오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낭만치 말라 내가 너 하늘이 내가 안 오라 너의 마음은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두려워 말라
목사님이 환자의 임종을 맞이하러 병원에 왔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나가고 목사님과 환자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환자가 몹시 괴로운 표정으로 힘을 다해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목사님은 환자에게 말하기 힘드시면 글로 써보세요 하면서 종이와 펜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환자는 발버둥치며 몇 자를 힘들게 적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종이에 쓴 글을 확인도 않고 다급한 마음에 종이를 가지고 병실 밖으로 나와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형제는 주님 곁으로 편안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읽었습니다. 야, 발치워! 너 호흡기 줄 밟았어! 제이오스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모든 걸 내어주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멘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선교와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님 카톡방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 시즈오카현 시미즈에서 선교하시는 한재국 목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재국 선교사님을 2016년 미국 LA에서 개최한 한인 선교사 대회 성가대 총무로 섬기게 하셨고요. 2017년에는 섬기고 계시는 일본 현지인 시미즈 성서교회에 새 성전을 짓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시미즈 성서교회는 65년 역사를 가진 교회라고 하네요. 30년 전 헌 가게를 구입해서 리폼하여 이제껏 예배를 드리고 새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꿈꿔왔는데요. 이제 그 꿈이 6개월 뒤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교인이 새 성전에 예배드린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하네요. 새 성전 완공으로 인해 23만 시미즈 영혼과 1억 2,700만 일본 영혼들의 구원센터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바라시고요. 일본에 믿지 않는 영혼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는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소리엘이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2월 23일 정다윗 선교사님이 올려주신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오후 1시경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제일 안전하다던 디펜스 상가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공격이 더 있을 것이라는 소문과 협박과 경고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 이상의 추가 테러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더 이상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정다희 선교사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지영이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은 조종민 목사님이 쓰신 사람이 선물이다 중에서 참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사람이 선물이다. 스물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서른에는 아내를 바꿔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마흔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쉰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람은 사람과 하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지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일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지요.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수를 만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지은이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GMN 선교방송에서는 카톡으로 각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의 기도용사들이 세계 각지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MKPK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찰에 의해 고 지익주님의 살해 납치 사건을 계기로 한인 피살 사건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빵빵가 주의 앙헬레스 지역이 소재한 클락에서 필리핀 주지사와 PNP 경찰청장 그리고 필리핀 한국대사 약 500명이 넘는 한인과 필리피노가 참석하여 한인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질의와 응답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해결책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한인 사회에 더 이상은 큰 피해가 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모로 한인 사회에 유리한 해결 방안이 채택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맨 선교방송에서는 2017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는요, 어노인팅의 온맘 다해를 들으시면서 선교와 찬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영브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
내 아버지 내 아버지